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게 없네요. 사실 저도 길에서 차 빠지면 엔진룸 안 열어요. 왜냐하면 한결 편해.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G20 쉬바디 3시리즈 320D예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이제 퇴근 후에 연락을 갑자기 받았어요. 용문산쯤에서 차가 갑자기 섰대요. 되게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여성분이었는데 다급하게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차를 일단 입고를 하시라고 해서 어저께 저녁에 이 상태로 다른 차랑 다르게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입고를 하셨어요. 점검을 안 했어요. 지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차량을 보는 거니까 한번 확인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자, 이 차량은 지금 19년에 출고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주분 말씀으로는 AS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대요. 바로 얼마 전에 끝났는데 길에서 차가 멈춘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이 320D 같은 경우는 엔진은 똑같아요. 비사7 디젤 엔진, N47 개량형 엔진이 올라가 있고, 뭐 미션도 8단 자동 변속기. 네, 안에 이제 실내가 좀 디자인이 많이 좀 세련된 모델이죠. 일단 시동 한번 걸어봅시다. 어떻게 안 걸리는지. 어이구, 좁아. 내 다리가 길었군. 아, 스타트 여기구나. 일단 키 오는 잘 되고. 세로는 굉장히 잘 치네. 현재 주행거리가 56,170km밖에 안 됐네. 계기판에 이 비닐로도 안 뗀 차가 벌써 차가 퍼졌다고? 일단은 시동이 안 걸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연소의 기본 조건인 기름이 올라오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어디서 확인을 해야지 쉬울까요? 일단 진단기 먼저 꽂아봐야겠다.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게 없네요. 사실 저도 차 빠지면 길에서 차 빠지면 엔진룸 안 열어요. 왜냐하면 열어도 모르거든. 눈으로 보면서 대충 찍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보이는 게 없네. 그래 볼까요? 한결 편해. 일단 전체적인 모듈의 스캔을 한번 해보고, 엔진에 8개의 고장 코드가 있고, 느낌이 쎄하네. 제 엔진 고장 코드가 레일 압력제어, 수량제어, 레일 압력이 너무 낮음. 그리고 인젝터 2번 신호 개방회로 레일 압력제어, 수량제어, 최대 활성화 시 레일 압력이 너무 낮음. 레일 압력 조절 밸브. 지금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코드들이 전부 레일 압력이 낮대요. 레일 압력이 낮은 경우에는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거나 고압 펌프의 손상, 그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으면 지금처럼 엔진이 싱싱싱싱 잘 돌지 않겠죠. 그렇다면은 고압펌프의 손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책자를 먼저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책자를 안 들고 계시나 보네. 그걸 왜 찾냐면 차량의 AS 기간은 이미 끝난 거는 맞는데, 보통 이제 배기가스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별한 AS 기간이 좀 연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핸드폰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 기본적으로 지금 3년에 6만, 엔진 미션 5년에 10만, 5년에 10만 킬로니까, 이게 18년식이구나. 18, 19, 20, 21, 22, 23, 3년 딱 끝났네. 5년 딱 끝났네. 쇠가루가 돌았는지 먼저 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쇠가루 돌았으면, 워런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쇠가루 먼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말고는 없나? 확인할 수 있는 데가? 공간이 안 좋은데? 일단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하기 전에 차대번호랑 차번호를 서비스센터에 확인을 했거든요. 쇠가루 도른 거 확실하면 AS 된다고 하니까 뜯지 말고 보내래요. 어디까지 뜯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연료 고압 펌프의 고장으로 쇠가루가 돌아서 인젝터가 고장 난 상태로 거의 확실해요. 빼보지 않았지만 뜯어서 AS를 보내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차주분께 연락드려서 서비스센터로 입고를 유도해서 보내드리고 수리를 원만하게 받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압펌프 고장, 쇳가로동 고장들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었잖아요. 많이 찍었는데 거기에 AS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상을 찍었던 차량들은 서비스 센터에서 AS 불가 판정을 받고 나온 거였었어요. 그리고 아직 AS가 될 법한 차량들은 제가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서비스 센터에 아는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확인해보고 AS가 가능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내드리니까, 만약에 어떤 고장이 났을 때, 특히 혼유도 그렇고 뭐 이런 지금 갑작스러운 고장이 났을 때 단골 정비업소에 먼저 가셔가지고 점검을 대략적으로라도 받고, 그 다음에 AS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무조건 밀어넣지 말고, 이제 AS 기간이 끝났으니까, 끝난 상태에서는 AS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지인을 통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된다고 했을 때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가셔가지고 안 되는데 뭘 뜯어가지고 탈부착비랑 그런 걸 따로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입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더 이상 진단할 필요 없고요. 차주분께 연락드려서 서비스센터 입고를 유도할게요. 154사의 줄줄 파치.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차량 확인해 봤는데 고압펌프가 고장난 걸로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 BMW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해가지고 AS를 해준다고 얘기를 들어서 했어요. 그쪽으로 입고하시면 AS로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문자로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 그분 찾으셔가지고 입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세한 가루들이 인젝트에 들어가니까 인젝트 방법이 망가지는 거고, 연료 라인 전체가 쇳가루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료 라인 수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리비가 뭐 한 500, 600 그 이상도 나와요. 그건 뭐 차주분이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약간 내구성이 좀 떨어진 거고 차주의 관리 미숙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일단 어저께 저녁에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자, 일단은 차량은 보냈고 매출은 못 올리고 점검만 했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처리돼서 다행이에요. 아, 이게 또 때에 따라서 이제 폐박해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해든 경우도 있고 또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AS는 어차피 끝난 거고, 근데 이제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따진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사실 해주는 게 맞거든요. 서비스센터 입장에서도 BMW 자체의 이미지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방향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외부샵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싸다 그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센터보다 비쌀 때도 있어요, 외부샵이.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센터보다 훨씬 싼 것들도 있고, 물론 이제 정비업체도 케바케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단가가 센터보다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센터를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까운 매장이나 자기 친한 매장 하나 정도는 알아두셔서 다니시는 정비업소에서 먼저 점검 받고 이런 경우에 센터로 입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뭐 AS 처리 됐으니까 종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을 거 아니야? 바이바이. Baby, 색깔로 나왔어? 메달 옷 같아? 느낌이 금속에 향기가 무한하게 있고. 아, 큰일 났네. 엔진의 손상 중에서 가장 큰 손상이 크랭크샤프트의 손상, 그거보다 더 큰 손상은 엔진 깨지는 거 두 가지인데, 얼마 전엔 엔진이 깨져서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크랭크가 먹어서 들어왔네. 사망 진단을 해야겠는데. 연식도 얼마 안 된 차인데 16년식? 네.